하이 곤니치와 여긴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해볼게요. 곤니치와 와타시와 케플라노 휴닝바이에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제 무대 들어가기 10분 전 오늘 포니테일 했어요. 여기 케플러 굿즈도 있어요. 보여줄까요? 진짜 많아요. 무대도 화이팅 하고 총 4번의 무대를 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미디어 쇼케부터 끝까지 내일 두 번째 쇼케까지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미디어 쇼케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쇼케이스 할 때마다 멘트가 원래 한국어인데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높이도 해가지고 일본 직원분들한테도 한 번씩 괜찮냐고 하면서 한 번씩 해가지고 했는데 어우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조금 속이 후련한 느낌?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분의 팬분들 오시던데요? 멘트를 일본어로 준비했는데 되게 힘들 것 같다.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 틀려도 이해를 해달라 했더니 이제 팬분들이 제가 딱 하고 괜찮았냐 했더니 그래서 그거에 좀 힘입어서 하긴 했지만 아직 서툴다는 거. 1회차도 해보겠습니다. 화합 시간. 기다려줄게. 아 바로 앞인데 뭘 기다려요. 의리 의리. 팝팝. 무대요. 시로 언니가 인정. 안 했어. 아니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해갖고 잦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무대 계단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긴장되는 거야.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갑자기 이게 뭐야. 팬분들이 너무 너무 와. 근데 좀 이따 할 쇼케이스는 더 많으시잖아요. 그니까요. 저 진짜 감흥이 안 돼. 얼마큼 될까. 잘할 수 있다. 메인 잘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나 엄청 떨려서 즐기지 못할 거라 생각거든요 저는. 저희는 그럼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갈라. 보러 갈까요? 안녕. 가르러 갈까요? 마시러 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고향인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부모님도 친구도 약간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제가 무대 쓰는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보실지 되게 궁금하고요. 반응을 빨리 보고 싶어요. 설레고 떨리고 떨려요. 응원하시나가라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 안 떨렸던 밍밍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기분 좋은 떨림이었어서 역시 나는 무대를 좋아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케플러 멤버들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스시입니다. 스시랑 옛날에 멤버들이랑 1인 1냄비로 샤브샤브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맛있었어요. 소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사전 프로모션 때 한 번 오고 이번 두 번째인데 뭔가 저번에 한 번 왔는데 이번 약간 집에 온 느낌? 되게 익숙해졌어요 벌써. 그래서 되게 적응도 빨리 되고 너무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제 스타일. 저는 일본 그 편의점에 메론빵 있거든요. 진짜 강추. 꼭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어. 맨날 먹어요. 자 준비 시작! 반지! 와! 반지! 반지? 반지? 왜? 반지! 아, 반지? 아, 반지? 미안해! 반지! 왜? 미안해! 부모님이었다. 자, 반지 빼고 한 번. 너 왼손으로 할까? 아니, 아니. 나도 약해, 왼손. 아, 그래, 그럼 왼손. 반지 지금? 반지 빼고 왼손. 왼손 쓸 것 같아. 나 배팅, 배팅. 얘도 쓸 것 같아. 나 안 써요. 어, 왼손 어떡해? 내가 진짜, 내가 아홉 명 중에 제일 약하거든. 진짜 시작. 오케이. 오, 잘한다. 봐봐. 어, 자신감 부족. 아니 나 잘 못해서. 나만 힘을 빼가지고. 원래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밑밥, 밑밥. 네. 준비. 준비. 시작. 얘도 생각한다. 얘도 꺾는다. 아니 뭘 꺾어요? 오케이. 제가 팔목까지 잡을게요. 그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안 꺾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이름 다현이가 읽고요. 시작! 시작! 아니, 왜? 야, 예스! 야, 땡긴! 유진아는 잘할 거 같아! 오른손은 아까 했어. 언니, 그냥 기본 힘이 달라요. 아니야! 유진아는 근데 강요해. 아니, 팔은 이렇게 가는데. 나 약해. 약해 보여. 와! 와!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양아리. 진짜 대박이야 유진아는. 시작.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 아 지금 힘 안 들게. 시작. 아 진짜 놀려요 저. 안해. 시작. 아니 이거 이 사람 뭐야? 가격 때 팔 필요 있으면 언니 나가라. 준비 시작. 어 야 어떻게? 와 여기서 진짜 유진 언니. 농담이고 얘가 다 와서 알아. 어 다행이다. 얘가 소리가. 어! 오 어디 세요? 세다. 셔츠 세. 너 세. 언니 세요. 너. 아니야 셔츠 더 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는 지금 준비를 마치고 11일 공연 낙광연 전에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요. 그렇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오늘 뭐 나올까요? 오늘
신났어. 우와, 우와, 잠시만 저 이거부터 볼래요. 뭐야? 조식이 어때요? 우와, 언니끼리. 이거 무슨 맛이에요? 네, 닭. 닭? 이거는? 이거는 채소인데. 그래서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을 거야? 응. 그거 안 먹고? 저것도 볶네. 우와, 고기다. 언니, 고기만 달라고 어떻게 해요? 언니, 크다크 크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기. 만두 하나. 만두. 먹을래? 저 브로콜리 먹을래요. 몇 개? 다섯 개. 좀 많이 먹네? 네. 건강이 최고죠. 짠. 밥고기, 브로콜리, 밥. 우와, 밥이다. 나 이런 주먹밥 좋아해. 다 맛있게 먹고? 네. 그대로.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제가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닦아. 아, 싫어요. 이거 갖고 갈 거예요. 화이팅!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리허설 화이팅! 사회차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화이팅! 저녁 공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1일 쇼케이스 두 번째 날 첫 번째 공연을 방금 끝마쳤는데요.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데이식 때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뭔가 마지막 공연은 진짜 웃겨요. 그리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안 믿겨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무대를 총 5곡을 했는데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점점 끝나가는구나, 점점 끝나가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 들면서 저는 좀 서글펐어요. 한 곡이라도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맞아요. 저희 이렇게 공연도 하고 팬분들도 만나고 멤버들끼리 추억도 만들었어요. 맞아요. 어디 갔죠? 디즈니랜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저랑 다현이랑 롤러코스터를 같이 탔는데 너무 둘 다 재밌어가지고. 저녁 공연도 화이팅! 화이팅! 5시 반 공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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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리마스! 안녕! 안녕! 이거 무슨 주예요? 무슨 주? 무슨 주? 무슨 주? 예쁜 주? 비주얼 짐. 아니야, 우리 승부욕 강한 세 명이 좋아요. 아, 게임 퀸. 게임 퀸즈. 예. 저희가 드디어 일본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맞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큰 곳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너무 믿기지가 않고 있다, 처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떨리고 마지막에 울 것 같아요. 나는 뭐 되들리지 않아. 저도 안 떨려? 멘트 들려. 그래서 일본 데뷔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대에서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습할 때는 더 잘 되는데 무대 올라가서 하려고 하면 떨려. 뭔가 다 까먹고 이상하게 얘기하게 돼서. 근데 사랑으로 봐주실 거죠? 오늘 무대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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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쇼케이스 다녀오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 We are Kepler! 마지막 오리콘 데이 시즌 랭킹 1위 케플라 1위 獲得です! 오늘도 ございます!
우리 행복한 이틀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안 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같이 해요. 알겠죠? 사랑해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쳐! 아!